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다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온 줄로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 우리가 거리 전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죠? 우편 전도를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우리 목자들한테 들어봤을 때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 목장별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누렸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도로 나가는데 도망간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 우리 또 가을에 우리 거리 전도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편 전도가 아니라 우리 실제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셨지만 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더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고 헌신하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우리 알파가 시작이 됐어요. 알파가 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게스트가 15분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고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든 분 이제 다음 주부터 참여하기로 한 분들 포함해서 15분이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믿음에 좀 확신이 없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교회를 아예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게스트들하고 보면서 다른 시간에 얘기는 하지 못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안 믿고 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좀 방황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일이 물어봤어요. 누가 여기 오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직장에 누가 소개해줘서 왔고 또 부모님의 친구 부모님끼리 친구인데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오기도 했고 뭐 과 선배가 오라고 해서 오기도 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만약에 제대로 안 살고 또 어떻게 보면 두 얼굴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네 라고 만약에 그 친구가 살았다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분명히 안 왔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구 소개로 왔고 누가 가자고 해서 왔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뭐 잘 몰랐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고 또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게스트로 있으면서 9주 동안 우리가 알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고민들을 나눌 때에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교회를 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섬기는 헌신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잘 섬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정말 낮은 자세로, 그리고 그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올 때는 그 친구들이 뭐 사는 게 괜찮고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알파 사역이 끝날 때는 아, 우리 정말 헌신자들의 그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알파를 끝까지 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사역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참 성공한 사역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로 참 첫날 어떻게 보면 어수선하고 또 긴장되는 그런 첫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해나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것이 너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한테 좀 이상한 요청을 드렸잖아요. 어떤 요청을 드렸습니까? 예수님 우편 좌편,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일을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예수님하고만 있을 때만 이야기했으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듣고 회개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거기에는 10명의 제자들이 또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질문과 대답은 끝이 났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열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이제 열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성향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잘 보이고 인정받아야지만 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 보면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을 때 자기들은 비교했을 때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과 또 마음 상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를 확 차지하려고 그런 하는 모습을 보면서 10명의 제자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제 그 제자들이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 사탄이 지금 시험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사소하고 또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이 막 드러나면서 제자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체를 향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 일을 계기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 제국은 정말로 강대국이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집권자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삶들을 한번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건축술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도 정말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집을 짓고 또 그림을 그리고 벽화가 그려진 집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았겠지만 이 로마의 만찬을 보니까 산의 진미와 또 고급스러운 술을 곁들여가지고 한 거대한 행사를 막 펼쳐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 귀족들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이 앉아서 안 먹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그런 게 유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통해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과일도 이렇게 하나씩 먹고 고기도 한 점씩 먹고 이렇게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고 지위를 과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많은 노예들이 필요해요. 그때그때마다 음식을 차례차례 가져와야 되고, 어제 우리가 알파 첫째 날이라서 코스를 요리를 먹었거든요. 한 다섯 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야, 게스트들이 이거 뭐 또 나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순서대로 계속 나왔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어제 그 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몇십 배의 코스 요리가 이 로마 귀족들에게는 일상적인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문화가 뭐냐면 이제 수증기가 막 덮여있는 목욕탕이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있는 곳에는 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영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스파르타쿠스라는 뭐 영화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 로마의 이 귀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폭력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의 시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베고 이런 잔인한 것들이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럭비? 미식축구가 여기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검투사 시합을 하는 날이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사람이 베어지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고 누가 이겼냐 졌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놀거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로마에 살고 있던 지휘자들은 먹는 거 걱정 없지요, 사는 거 걱정 없지요, 사람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지요, 심지어 사람도 내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이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지도자가 아니라 압제 가운데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4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삶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하는 그런 자리예요. 맛있는 거 계속 먹고 싶고,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그리고 내가 뭐 갖고 싶으면 가져와라 하면 생기고, 이런 삶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너희 제자들도 그렇고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좋은 자리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면 이방인의 집권자나 고관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지위 있는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너희 싫잖아.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한테 얘기했던 것, 또 너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가 싫어하는 로마의 귀족들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이 착취와 탄압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힘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된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큰 자는 당연히 힘과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큰 자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잘못 생각한 것이야. 그럼 진짜 큰 자가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힘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마지막에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섬기길 원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져야지 이기는 세상이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세상이다. 정말 제목처럼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된 리더 그리고 지도자는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계산기를 계산해가지고 넌 이거 잘못했고 넌 이거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 그 사역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서 점차 거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알파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헌신자들 이제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준비를 했고요. 어제 첫날에 설거지 봉사로 또 우리 팀들이 왔더라고요. 나 이름 누가 오는지 쭉 봤었는데 제대로 못 봤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아마 좀 선배들이 위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우리 또 이 청년부의 선배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이렇게 첫날부터 왔구나 라는 이제 그런 건전한 생각 하나,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아 오늘이 첫날 코스 요리라는 것을 알고 확실히 청년부에 오래 있었던 이 친구들이 코스 요리를 제대로 알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탁탁탁 뭐 그렇게 지시하지 않아도 설거지하고 제자리에 놓고 정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알파 그 섬기는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선배들이 설거지하고 이런 거 자리 놔두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 또 섬기고 그리고 자원에서 나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저는 어제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밥 먹을 때 또 우리 게스트들하고 헌신자들 소화 잘 되라고 우리 청년부에 그 악기 하는 친구들이 세 명이 왔어요. 이렇게 줄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현악기라고 합니까?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세 명이 와가지고 어제 무려 한 시간을 연주했어요. 좀 쉬고 싶었을 텐데 내가 계속 눈치 줬거든. 뭐 하노 빨리 안 하고 이러면서 멈추면 소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보니까 한 시간 동안 했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와 우리가 어디 가서도 최대한 20분밖에 안 하는데 한 시간 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온몸에 땀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놀라운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게스트로 온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이 연주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이 마를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 먹기도 바쁠 텐데 그래가지고 컵에 세 개에다가 그 음료수를 담아가지고 그 연주하고 있는 쟤들한테 갖다 주더라고 게스트가. 야 그래서 쟤는 도대체 게스트인지 아니면 우리 한우리교회 지금 한 5년째 다니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또 너무나 귀한 그런 이제 상황을 제가 보게 됐어요. 보면서 야 우리의 섬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한 시간 연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물론 뭐 목사님이 하도 하래가지고 들어버서 한다 이렇게 혹시나 생각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얘기를 해서 하든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내가 얘기해도 못하면 못하는 거지.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시간을 내고 자원을 해서 그 연주를 하고 그것이 이제 헌신자들과 게스트들 마음 가운데 아 저분들이 이렇게 힘든 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게스트 마음 가운데도 자기가 섬김을 받으러 왔지만 또 음료수를 따라가지고 갖다 주는 걸 보면서 어떤 그 섬김에 전념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거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설거지 하러 와서 또 여러 가지를 돕고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의 선배들이 저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후배로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경험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국에서 저기 울산 촌동네에 있다가 이 뉴질랜드라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이제 한우리 교회 부목사로 또 특별히 이제 사역적으로는 이제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일 시키려고 왔어요? 연주하라고 너 연주해 라고 이렇게 막 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러 온 것이에요. 지난 벌써 한 3주 한 달 됐나? 우리 리더 워크샵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이제 리더들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회에는 이제 헌법책이 있어요. 교회 헌법책에 보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교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우리교회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해야 될 제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게 뭐 1순위 2순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중 나열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독하고 설교하는 일, 그리고 찬송을 지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고 또 교인을 교육하고 교인을 신방하는 일.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고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 그걸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그 기도 가운데 뭐 이런 기도를 드렸죠. 이제 알파가 시작하는데 알파 잘 하게 해주시고 우리 헌신자들 두려움과 걱정 없이 또 알파에 잘 임해서 좋은 결과를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또 이번에 알파 코디가 누가 세워졌는데 목소리도 우렁차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우렁찬 소리 때문에 우리 헌신자들이 한번 말하면 잘 알아듣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누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잠시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구 생일인데 오늘 축복의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딸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누가 저하고 누구 이제 사귀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내가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 너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 일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축하한다 라고 말은 그렇게 진행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알아가고 만나게 되었는데 이왕 만나게 된 거 잘 아름답게 만나다가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저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싶으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어떤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각자의 일들을 누군가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고 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팀에 내가 섬기고 있지만 이 팀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팀의 일도 하지만 또 이 팀을 넘어서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 미션팀에서 지난주에 전도지를 만들고 자르는데 손이 부족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나는 이 팀에 있어서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이거 하기 때문에 끝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이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누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고 들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의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들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섬기라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을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온 것도 마찬가지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었어요. 그냥 친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칼과 창으로 제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와 좀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단순히 로마의 압제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구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해방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셨고 섬기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나약한 존재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자격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도 우리 가운데는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이 어떤 곳인데 저보고 낮아지라고 합니까? 낮아지는 순간 제 인생은 저 밑으로 깔려버리게 되는데요. 낮아지면 밟히게 되는데요. 조금만 수그리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짓밟으려고 그렇게 할 텐데요. 강하게 해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강하게 해야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가능한데요 라고 우리 주님께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반응이 너무나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억울함과 비웃음을 당하다 못해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온갖 모욕과 수치와 핍박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수치로 살아가셨던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나의 길을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신 분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빛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주지 않을지 몰라도, 누가 우리를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섬기는 자로 살면 세상 누군가가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기준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범적이고 기준이 되어야 돼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고 염려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라고 고민이 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참 어지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준으로 잡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정말 기준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자라고,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꽉 찬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뜻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늘이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통해, 특별히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범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